조달청 페이스북 방송 벤처누나 상품쇼 어벤처스! 어벤처스! 아, 뭐가 좀 맞았어요. 아, 시작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묵묵히 땀 흘리며 노력하는 창업 기업과 벤처 기업을 응원하고 있는 개그맨 노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창업과 벤처 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곳에 온 윤나라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조달청 페이스북 벤처나라 상품쇼 어벤처스 2부 시간입니다. 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시청자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진 씨는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저는 일단은 이 조달청 방송을 본 주변에 네.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다음 어떤 피드백? 그러니까 뭐 다음 상품은 어떤 게 나오냐, 그런 거를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런 현실적인 질문을 너무 받다 보니까 네. 오늘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아니, 네. 저도 이쪽 관계업계 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시청했다는 피드백을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오늘 어떤 상품이 나올까 하는 궁금증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조달청 페이스북 벤처나라 상품쇼 어벤처스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력은 있으나 마케팅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수 벤처 창업기업 시장 개척의 디딤돌 네. 벤처나라의 방송을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실 4시 정도 되면 조금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도 퇴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네. 조금 더 피로회복제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기발한 아이디와 멋진 상품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큰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은요 모두 세 가지 상품 소개해드릴 건데 네네. 어떤 상품이냐면 우선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응? 광고 없어요. 네? 농담이고요. 아, 진짜 광고 보는 줄 알고. 농담입니다. 아, 뭘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그만큼 기대하실 상품들이라는 거니까 네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방송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에서 선정한 인기 상품을 소개하는 페이스북 벤처나라 상품쇼 2부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대망의 첫 번째 제품은 어떤 제품일지 네.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네네.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너는 나의 비타민. 아니, 이 노래는 박학기 씨의 비타민이라는 노래인데 네네. 오늘 제품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
그러면은 한번 모셔볼까요? 모셔볼까요? 네. 넣어주세요. 너는 나의 요정. 너는 나의 비타민.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비타민 전구를 만든 BK 테크놀로지 이동우 대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한테 이렇게 비타민 노래로 힌트를 딱 주면 알 것이다 라고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왜 비타민입니까? 네. 이게 그 사람이 먹는 비타민은 아니고요. 네. 네. 시설, 공공시설에서 먹는 비타민이라는 이름으로 네, 네. 기존에 있는 LED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비타민 아. 전구.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름 잘 붙이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아,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했을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좀 뭔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네. 네. 그 저희 제품의 일단 장점을 네네. 저 그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나오신 대표님 중에 가장 두껍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잔뜩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첫 번째. 비타민 전구 특 장점. 첫 번째. 네. 이 제품은 네.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공원에 있는 조명을 원래 LED로 바꾸려면. 기존의 등기구를 다 탈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는 전구만 교체하세요라는 부분입니다. 전구만 교체해도 이제는 LED 조명으로 바꿔서 네.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도시 재생이나 자원 재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네. 두 번째 볼까요? 볼게요. 네, 자. 오, 네. 수명 10년, 에너지 70% 절감? 네, 이 제품은 기존 램프는 1년에서 1년 반도 안 갔지만 네. LED의 장점인 5년 이상 10년 간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 제품은 17년 동안 가는 제품 설계를 해서 네, 에너지 절감은 70%나 하면서 네. 수명은 10년 이상 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17년까지? 예, 예. 야, 저희 달인이 항상 16년간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1년 더. 그럼 달인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경제적인데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장점은 끝입니까? 기존 램프 대비해서 5배의 효과하고 이제 조도 개선 효과까지 있지만 네. 마지막 하나 더 보여드리고 또 있어요. 네. 네. 자. 짠! 네. 저렴한 설치 비용. 네. 기존의 LED 등기구를 하나 설치할 비용으로 네. 세 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정말 뭐 아주 고효율의 제품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경제적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효과를 뭐라 그러지? 속담으로 도랑치고? 가재 잡고? 뽕 잡고? 아, 이거 아닌가요? 네, 그만큼 장점이 많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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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보니까 스마트 조명. 이거는 네. 뭐 기존 등기구를 네. 새롭게 설치할 때 담당자들이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스마트 조명으로 설치를 해서 더 많은 절감을 하자라는 부분으로 스마트 조명을 도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네. 이거는 이후 램프만 교체하면서도 스마트 조명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렇다면은 어떤 곳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기존의 공원에서 사람이 없을 때나 아니면 새벽 시간대에 사람이 없을 때 네네. 그냥 에너지를 더 추가적으로 더 절감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갈 때마다 더 밝게 만든다든지 네네. 그런 인공지능하고 결합을 해서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LED 램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야, 그럼 제가 볼 때 제 귀에 쏙 들리는 거는 네. 최고의 장점은 경제성이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맞습니다. 그 기존 LED 조명은 네. 사실 에너지 절감이나 수명이 길다라는 장점 때문에 굉장히 도입을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혹은 설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도입을 되게 꺼려하거나 혹은 늦어지고 있었는데 네네. 이거는 그냥 전구만 교체하면 된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네. 굉장히 큰 도입의 매력도 있고 네네. 굉장히 설치도 간단하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가지고 계신 거 보니까 저는 회사의 기술력이 또 네. 탐이 나는데 탐이 나는데요? 대표님이 출연하셨으니까 네. 어떤 회사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 또 준비해 오셨어요. 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네. 저희가 만든 제품이 네.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공원등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네네. 가로등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확산형 타입이라든지 컷오프 타입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보수하면서 간단하게 LED 램프만 교체해서 확산형 타입이나 컷오프 타입을 둘 다 대체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도 네. 그냥 지금 뒤에 오히려 지금 이런 방열판이 붙어야 돼 알루미늄 방열판이 붙어야 되지만 네. 이거는 오히려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얇죠. 한 4mm밖에 안 되는 이 두께로 네. 기존의 그
이렇게 두꺼웠던 가로등, LED 가로등을 네.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기존에 이미 설치가 돼 있는 데에다가 네.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이거는 저런 공원이라든지 이런 가로등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소켓을 그대로 활용해서 네.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설치되는 사례를 보면은 네. 제품 비용과 설치 비용 네.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하나를 도입하는 비용이라고 보면은 네. 기존의 일반 LED 조명으로 교체할 때는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건 뭐 어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 기준으로 이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해야지 설치를 할 수 있었는데 네네. 이거는 아주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20만 원 미만의 20만 원 미만으로도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큰 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네, 그러다 보니까 5배 이상 할 수 있는데 저희 여기서 3배라고 적어놨는데 하나 설치할 비용으로 이거 누가 하셨어? 이거 5배인데 왜냐하면은 그 설치할 수 있는 네. 그 장소마다 어떤 설치 비용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제품 비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3배 정도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좀 작성을 했고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에 네. 옆에 보면은 보안등, 공원등 쪽은 네. 저 기존에 있는 램프를 그대로 대체할 수가 없어서 네. 사실 LED로 설치하려면 네. 사실 등 주체를 저기 가로 등 뿌리채. 줄을 뿌리채 네. 다 뽑아서 새롭게 설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몇 백만 원, 한 2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램프만 교체하면 되다 보니까 네. 하나 설치할 비용으로 8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네. 8개까지? 네. 그 더 많이도 설치할 수 있지만 이것도 보수적으로 네. 이렇게 8개 정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큰 차이점은 기존에 설치하는 거는 새롭게 설치한다라는 부분. 저희는 유지보수로 간단하게 설치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절감 효과가 네네네. 크다. 그런 부분이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 것도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네. 저희가 그 원천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네. 기존의 LED 회사들이 가장 그 똑같이 만들 수 기존에 있는 LED 회사들은 네. LED 칩과 PCB라는 회로 기판, 방열판 이 세 가지로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는 그 세 가지를 통합을 해서 네. 지금 이게 20와트, 25와트까지 낼 수 있는 모듈인데 네.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두꺼운 거를 네. 이렇게 얇게 만드는 그런 원천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 네.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런 알루미늄을 네. 사용하지 않고도 이 자체만으로도 열을 배출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술을 만들었고요. 네. 네. 이 기술은 일반적인 그 저희가 뭐 조명을 설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네. 네. 반도체 공정 자체를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건 지금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네. 국제 특허 미국, 유럽, 네. 일본, 중국 다 특허를 지금 출원하거나 등록되거나 그 네. 출원 중인 그런 제품입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네. 저희 기술의 장점이 이렇게 얇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작아지고 얇아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더 열 배출이 훨씬 더 빠르고 열이 더 적게 납니다. 30% 이상 열이 더 적게 나고 네. 수명도 2배 이상 더 길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제품을 만들 때도 기존에 네. 만드는 기존에 있는 제품 기존의 일반 LED 조명보다 네. 50%나 공정을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제품의 무게도 네. 굉장히 가벼워지죠. 이게 지금 20와트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무게하고 이건 지금 150와트짜리 제품이거든요. 네네네. 150와트짜리 제품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590g밖에 안 됩니다. 네, 엄청 가볍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는 거랑 다르게요. 오, 굉장히 가벼워요. 네네네. 일단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 진짜요? 오! 이게 근데 그만큼의 전력량을 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걸 기존 기술이 아닌 저희 기술만이 된다라는 부분이 네. 이게 20와트의 열을 소화할 수 있는 방열판인데 네. 전구 크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이 전구 크기 안에서 이게 배치가 된다고 해도 네. 사실 60와트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기존의 60와트 정도 가지고는 가로등이나 네. 가로등이나 보안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대체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정말 뭐 출력이 올라가려면 100와트 이상의 출력이 나와야지 대체가 가능했는데 네네.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이게 손쉽게 대체할 수 있는 램프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네. 야, 근데 또 뒤에 또 있어요. 한 일에 또 있습니다. 많아요. 네, 예. 네. 그러다 보니 네. 초기 설치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네.
초기 설치 비용이 작다 보니까 전기 비용, 전기가 에너지가 절감되는 비용만으로도 네. 원가 회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투자 대비 이익이 네. 한 3년도 안 걸려. 2년 만에 본전을 뽑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네. 8년 동안 더 뭐랄까요? 네. 이익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존의 제품도 한 6년에서 7년 정도가 돼야지 원가 회수를 할 수 있어요. 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큰 차이를 내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네. 이 뒤에 또 다른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듣기만 해도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고요. 네. 네, 자부심도 이제는 조금 대단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인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 이 제품은 사실 만들어진 지는 벌써 한 3년 4년이나 됐고 벤처나라에 등록을 하면서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한테는 벤처나라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이 3주년 됐다라는 게 저희한테도 이게 판매가 시작된 게 3주년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한 10배 정도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작았지만 더 많이 성장을 했고.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저희끼리 한번 또 해주시죠. 네. 다음에 100배 성장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이 그 장영실상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상도 받았고 신기술 인증이나 그 성능 인증 그다음 우수 제품으로도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 네네.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요. 이 밑에 나가는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 대표님 오늘 출연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영상 보고 다음 제품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